CSS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수업에서 간단하게 HTML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HTML은 컨텐츠예요. 컨텐츠 오브 웹사이트 혹은 웹페이지가 HTML입니다. 그런데 CSS는 뭐냐니까 이거는 뷰입니다. 뷰 오브 웹페이지.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CSS고 그 내용을 우리가 기술하는 것이 HTML 문법에 따라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CSS 관련 기술이 굉장히 또 발달하고 있고 재밌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웹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수업도 그 내용은 여기 사이트 이름 뭐죠? 튜토리얼 포인트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목차 그대로 이어서 나갈 텐데 반복되는 건 뺄 거고 다른 수업에서 다룬 건 또 빼고 또 필요한 것을 보충해서 쭉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하고 CS3 지금 기존의 표준이 CS3입니다. CS3하고 그리고 리스판시브라고 하는 것 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재미있는 기술이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부분들도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모든 프로그래밍의 기본. 그래서 특별히 CSS가 웹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의 기본으로서 모르거나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에 일단 우리 H1 같은 걸 하나 넣어놓을게요. H1 해서 배트맨 있습니다. 이 배트맨이란 글자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 크기 조절은 HTML에서 뭐 개괄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요거는 H2 하고 이것은 H3로 할까요? 3 이렇게 해서 H가 빠졌네. H3 하면 이렇게 크기가 조절되죠. 그러니까 HTML 문법으로도 크기 조절 정도는 가능한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좀 다루고 싶다라고 할 때 기존에 있는 HTML 문법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CSS라는 걸 쓰게 되는 건데 CSS를 쓰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스타일을 지정하고 이렇게 스타일 태그를 헤더에다 넣는 거죠. 넣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필요한 걸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 같은 경우 바디는 백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니네인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은 색깔이 바뀌었죠. 바뀐 거 보셨나요? 되돌려 가시기 하시고 보든가 아니면 블루 하겠다. 너무 파랗네. 색깔을 조금 연한 이런 색깔 바꿔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body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body 태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그를 그냥 그대로 불러와서 스타일 태그 내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H1을 여기 있잖아요. H1은 컬러를 블루로 하겠다. 블랙으로 하겠다. 블루. 블루 좋네요. 그리고 마진을 주겠다. 픽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것만 지금 마진이 100픽셀만큼 너무 많이 갔네. 50만 갈게요. 50. 그러니까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고 위치도 바꿔줄 수도 있고 크기도 바꿔줄 수도 있고 해서 웹사이트가 보이는 방식, 보이는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요 이제 CSS입니다. 간단하죠? H2를 어떻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H2도
그냥 H2에서 마찬가지 컬러를 옐로우로 주겠다. 그러면은 얘만 옐로우로 지금 바뀌는 거죠. H2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H2가 또 있고 또 있다. 그러면은 엉뚱한 데다 써있네. 엉뚱한 데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에 H2가 되어 있는 걸 할게요. 그럼 H2가 하나는 얘가 슈프맨. 맨이고, 얘는 아이언맨. 얘는 헐크였나요? 우리가 헐크. 그리고 얘는 벤 할게요. 벤이 누구죠? 판타스틱에 나오는 벤. 그러면 H2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H2가 3개 중에서 이 아이언맨 얘만 딱 됐어? 이걸 뭐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이 H2는 모든 H2에 다 적용되잖아요. H2가 둘 이상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어떻게 해주고 싶다. 그게 다음 에피소드입니다.